이데일리 TV입니다. 이노뎁, KB금융, 솔루스첨단소재, 그리고 ST팜, SK바이오사이언스, 호텔신라, 현대제철, 이구산업까지 선정을 했네요. 한국경제TV는 아비코전자, 카페24, 네페스아크, JT, CJCGV, SKC까지 올라왔고요. 매일경제TV는 휴캠스, 마이크로컨택솔, 그리고 이녹스첨단소재, 영신산업, 아진엑스텍, 대웅제약, 영풍제지, YG엔터테인먼트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마지막 MTN입니다. 이삭엔지니어링, 에코프로비엠, HF, 그리고 신풍제약, 알테오젠, SFA까지 올렸네요. 네, 세 가지 종목 분석 바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네, YG엔터테인먼트 갖고 왔고요. 예. 일단은 YG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주를 전반적으로 이제는 3분기부터는 집중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엔터주 같은 경우는 1, 2분기에 연예계획사를 기준으로 해서 신인들을 많이 테스트를 하고요. 3분기에 어떻게 보면 회사 중견급 아티스트를 내보내고 4분기에 폭발적인 실적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실상 A급 아티스트를 내놓습니다. 지금 YG엔터테인먼트가 밸류에이션상 지금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라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예. 이러한 실적 가시성도 굉장히 기대가 크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엔터테인먼트 사들의 PR을 보니까 하이브가 40배입니다. SM이 30배고요. 현재 YG엔터테인먼트와 JYP 엔터테인먼트가 각각 25배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 관점에서 지금 일단은 경쟁사가 JYP 엔터테인먼트라 볼 수가 있겠는데 JYP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아티스트인 갓세븐이 이탈했어요. 그 또 하나 지금 뭐 SM 신인 뭐 트레저라든가 또는 어떻게 보면 예. 기존의 과거의 이러한 그 감성을 담은 음악들이 차트를 휩쓸고 있는데 지금 JYP 간판격이라 할 수 있는 트와이스 같은 경우도 어떻다 기존 고정 팬층은 그대로 있겠지만 신규 유입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실적 자체가 좀 미미합니다. 차트의 탑 10 안에 들어가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이 관점으로 봤을 때 YG엔터의 어떻게 보면 반사익 수혜가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그동안 YG 같은 경우 사실은 보석 상자 안에 있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티스트 굉장히 적게 내보냈는데 올 하반기에 줄줄이 출격 대기를 하고 있어요. 블랙핑크 마찬가지고요. 트레저 그리고 빅뱅, 아이콘, 위너까지 전부 다 YG를 지금 통솔하고 있는 대표 아티스트들이 줄줄이 지금 출격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역시나 변수는 델타 변이입니다. 일단은 엔터사들의 기본적인 이러한 실적은 공연 수익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2년째 지금 공연 수익 사실상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대체하냐가 관건인데 일단은 그 부분은 하반기에 나올 이 다섯 개의 아티스트들의 이러한 충분한 팬층에 대한 굿즈라든가 이러한 매출로 충분히 어떻게 보면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면서 첫 번째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뭐 요즘 엔터주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전망이 워낙 또 많기도 하고 특히나 SM을 그동안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되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들어가기는 조금 SM은 높죠, 가격대가. 일단은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조금 약간 겁먹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SM 같은 경우는. 그럼 YG 엔터테인먼트는 오늘 4%대 지금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네. 엔터주 중에서도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YG를 보는 게 더 좋다. 이런 흐름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6,800원대 흐름 유지해가고 있네요. 함께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 볼까요? 신풍제약을 갖고 왔고요. 역시나 치료제 관련주이죠. 피라맥스가 이상에 실패를 했어요, 결국. 근데 바로 삼상에 간다는 소식은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된다 하더라면 사실은 지금 개인 투자 그리고 작년에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이 신풍제약인데 결과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 시간이 사실상 큰 폭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일단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나 치료제 관련주로 상승이 크게 나왔겠죠. 근데 실적적인 측면을 봤을 때에는 딱히 나아진 게 없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조금 살펴봤어요. 일단은 신풍제약의 실적 추이를 봤을 때 지난 4년 동안 비슷합니다. 평균적이고 동조한데 여기서 주목해볼 점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내려가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량이죠. 유보율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예. 점. 이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그건 아니라 봅니다. 왜냐? 주가가 사실상 2, 3년 전에는 5천원, 6천원대 있었습니다. 작년에 20만원 부근까지 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도 물량, 또 투자 수익에 대한 매도 물량만 보더라도 어떻다?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은 현금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만약에 신풍제약이 이 기대감을 안고 작년에 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하더라면 아 이거 기대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실적은 평균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몇십 배가 올랐어요.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는
약간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따라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확실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떻다 주가는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 조정에 한번 예상을 해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임상주가 참 어려워요. 근데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관점에서는 지금 그럼 이 시기를 좀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답답하실 텐데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풍제약이 전고점을 치고 가기 위해서는 일단 확실한 결과와 더불어서 이전에 있었던 모멘텀보다 더 크게 나와야 전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금 어렵다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횡보는 하겠지만 결과 부분까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손실을 확정짓기는 조금 아직은 이르다는 이렇게도 또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같이 기다려야죠. 상장사가 횡보하겠다고 하는데 개인 입장에서도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약간의 또 인내 시기를 가지셔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신풍제약 그래도 강보합권 흐름 유지해 갑니다. 65,400원대 흐름이네요. 자, 다음 종목은요? 네, KB금융을 좀 갖고 왔어요. KB금융이요? 네. 은행주에 지금 가장 많이 관심 클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게요. 아침도 한번 난리가 났죠. 제가 방송 오기 전 기사를 보니까 주관했던 주관 증권사 난리 났다라고 합니다. 정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따상을 갈 줄 알았는데 따상도 안 가고 굉장히 많이 우울하실 것 같아요. 초반에 카카오뱅크가 파란불을 켜기도 했지만 그때 네. 파시지 못한 분들이 오히려 지금 또 위너가 되어 있는 그렇죠. 네. 네. 하지만 일단은 KB금을 갖고 왔던 게 일단은 지금 은행주라고 한다라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슈로는 카카오뱅크 눈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자체적인 매력과 더불어서 예. 일단은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다양한 플랫폼들이. 그래서 KB금융과 비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카오뱅크가 아니라 KB금융을 갖고 왔고요. 일단은 카카오뱅크랑 KB금융을 비교를 했을 때는 실적적으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은행주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 사이클을 타고 향후 2년에서 3년 동안은 상승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우상 예상을 하고 있고요. 델타 확산 변수는 있으나 향후에 금리 인상은 사실상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한국은행 측에서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봤을 때 미국이 먼저 금리 인상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먼저 인상을 해야 됩니다. 하반기에 또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 시기를 아마 12월 달로 지금 이야기가 예. 나오고 있어요. 그 관점을 봤을 때 금리 인상 시 은행주가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겠고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은행 수익이 이제는 다각화되었습니다. 예전처럼 고객들을 유치하고 펀드 수익이라든가 이자 수익 그런 수익이 아니라 은행들도 다양한 미래형 산업이라든가 특정 스타트업 그리고 다양한 산업에 투자를 하면서 그 투자 수익이 극대화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다양한 수익 구조 플러스 향후 금리 인상 때문에라도 은행주는 앞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카카오뱅크는 부채가 많습니다. 유보율이 많이 없어요. 근데 KB금융은 탄탄합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비슷하다? 예. 저라면 차라리 안전한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세 번째 관심 종목은 KB금융을 갖고 왔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당장 카카오뱅크가 이슈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추후적으로 봤을 때는 KB금융 쪽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총이 어마어마하네요. 카카오뱅크가 벌써 또 32조 5천억 원까지도 치고 올라간 상황입니다. 반면에 KB금융은 지금 21조 정도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종목 체크해 봤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대표님 관심주는 그럼 어떤 걸 볼까요? 일단 FN 에스테크를 갖고 왔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3년 만에 반도체 매출 1등을 탈환을 했죠. 그렇죠. 자 이걸로 봤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련 이 반도체 치열한 이 반도체 시장 속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살아남을까? 그러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앞으로 어떠한 전략을 세울까 생각을 해봤는데 예. 일단은 경쟁이 심화된다 하더라면 당연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겠죠. 가격적인 경쟁 예상을 하면서 일단은 고품질 플러스 저비용 제품 생산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 FN에스테크가 삼성전자와 세계 최초 재사용 반도체 연마패드를 도입한 기업이에요. 예. 자,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재사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는 고품질, 그 저비용이 가능하다 판단이 됐고요. 그 첫 번째 파트너사, 세계 최초가 FN에스테크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드리면서 매수가 13,650원, 목표가 17,000원, 손절가 12,900원 제시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신 이 종목은 FNS테크입니다. 뭐 계속해서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 소부장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밸류체인 쪽에서도 그동안 좀 덜 오른 종목을 봐야 한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FNS테크 같은 경우 1%대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13,550원의 흐름이고요. 사실 지금까지의 또 주가 흐름을 보면 사실 약간의 또 답보 상태를 갖고 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좀 단기적으로 보세요?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역시나 좀 반도체 사이클을 업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경기 순환에 맞춰서 삼성전자의 실적 사이클을 맞춰가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사이클에 삼성전자와 같이 움직이는 종목으로 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어울리는 종목을 또 소개해 주신 거기도 하네요. 자, 기술적 분석으로까지도 넘어갔을 때 지금 목표가는 한 17,000원 선으로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13,650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 13,550원대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